아 근데 여기가 너무 따뜻해. 어 진짜. 햇살이 너무 따뜻해. 여기 풍경을 한번. 광합성 좀 합시다. 풍경을 한번. 풍경을. 하늘이 너무 이쁘다. 색깔이 진짜 이쁘다. 여기가 누에다리구나. 누에처럼 생겨서 그런가? 누에다리. 진짜 아니야? 어, 그런데, 어 근데 그렇게 생겼네. 여기가 약간 그 군뱅이 같은 그런 느낌. 맞아, 맞아. 우린 지금 누에가 된 거야. 한 번씩 서울에 있을 때 높은 데 올라가고 그래요? 그냥 나는 가끔 생각 많을 때 육교 올라가는 것도 좋아해. 육교만 해도. 거기 사람들이 생각보다 육교를 이용을 잘 안 해. 맞지, 맞지, 맞지. 이렇게 올라와서 와! 여행 온 것 같다. 우리 근데 산책로 걷고 따뜻한 카페 들어가서 좋아. 티나 좋아. 차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좋아, 좋아. 보고. 우리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가족끼리 이렇게 나오니까 더 의미가 맞아. 깊고 의미가 깊어. 가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집에 들어간 느낌이 좀 더 많이 맞다. 들었던 것 같아요. 난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전화가 왔잖아. 아빠 어디야? 가까이 있어? 엄청 돈독하신 것 같아. 그쵸? 근데 그때 이제 세정 씨가 되게 아 엄청 밝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. 근데 그게 잘 맞았어.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아. 엄청 밝은 것 같아. 더 밝아지는 것 같아. 그 전화 한 통해서 좀 매력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세승 씨랑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세승 씨는 밝은 가정에 자랐을 것 같다라는 것을 느꼈고 화목한 가정 거기서 좀 출발을 했겠구나. 그런 따뜻한 가정에서 좀 사랑을 받아서 그런 기운이 나구나. 그런 게 좋아 보였어요. 아빠가 맞다. 그때 전화했을 때 일단 그 너무 얼굴만 보지 말고 아빠처럼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. 알겠어. 아빠 같은 남자 꼭 찾길 바란다. 생각해볼게. 아빠 같은 사람 찾아라 이랬는데 웃긴 게 남매의 방에서 아니 내 철현 철현님 너무 아빠, 약간 아빠 보이지 아빠, 않아? 아빠 보이지. 얼굴은 잘 생겼는데 아빠 같은 사람 만나라고 했는데 그건 철현님인 거 아니야? 그리고 누가 책을 선물을 해주신 거야. 아 진짜? 나 너무 감동적이어서 약간 아빠 같아. 박경태가 한 줄 떠 있단 말이야? 같이 좀 있다 보면 아빠 같은 모먼트 다 정도 하시고 그 생각의 깊이 같은 게 그리고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게 그래? 그럼 아빠하고 얘기가 할 게 많겠네. 둘이 되게 잘 통할 것 같아. 나중에라도 그럼 차련님인가?